자, 봅니다. 모든 또는 어떤을 포함한 명제야. 쉬워. 자,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나왔어요. 그럼 모든 거는 전부 다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. 맞지? 어떤 거에 대한 거는 P이다. 이거는 어떤 거는 집어넣으면, 묘한에 집어넣으면 만족한다 이 말이지.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말 조금만 생각하면 돼. 이건 쌤 문제 갖고 와줄게요.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는 게 밑에 뭐 설명 파트에 뭐 쭉 나와 있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문제 보면서 쌤 봐줄게요. 일단은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예요. 부정. 부정. 자 봐라. 쌤 예전에도 예전에 이제 방학 때 작년이죠? 설명할 때 겨울 방학 때쯤에 쌤이 얘기했었는데 뭐였었냐면 우리 반 모든 학생의 수학 성적은 100점이다의 부정은 우리 반 모든 학생의 수학 성적은 100점이 아니다.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? 틀렸습니다. 틀린 말입니다. 헷갈리면 안 돼. 우리 반 모든 학생은 예쁘다 라는 거는 원래 쓸 수는 없지만 내가 얘기를 했어. 우리 반 모든 학생은 예쁘다 라는 거의 부정은 우리 반 모든 학생이 못생겼다가 아니고 우리 반 모든 학생은 예쁘다의 부정은 우리 반 중에서 어떤 학생은 못생겼다. 다시 우리 반 수학 점수는 100점입니다. 모두 100점입니다. 의 부정은 우리 반 중에는요 100점이 아닌 놈도 있습니다. 가 부정이라고. 모두 100점이 아니다가 아니고 맞지? 그러니까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. 자 그거 알면 헷갈리지 않죠? 모든의 부정은 뭐래? 어떤 맞나? 그럼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지. 맞지? 어떤의 부정은 모든 P다의 부정은 not P다. 오케이? 내용 별거 없죠? 자 보겠습니다. 바로 봅니다. 1번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와요.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실수 전체 집합 XY 나왔지? 자 전체는 이렇게 나와요.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냐 이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냐 둘 다 이 안에 있어. 모든 X에 대하여 여기 있는 숫자 다 집어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대요. 달리해 보였어요. 반대는 거 뭐 이 하나만 봐도 끝나죠. 틀렸는 거 이해되나? 자 모든 거 다 집어넣어야 돼. 어떤 거는 여기 집어넣으면 2보다 커진대. 어떤 거라는 말은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맞는 말이야. 맞지? 근데 없잖아. 따라서 거짓이 되는 거죠. 지금 무슨 말 이해돼요? 어떤 거는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하더래. 자 이거 정리해야죠. 자 3번 정리해볼게요. x제곱-x-2는 0보다 크다지. 이거 x-2,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죠.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죠. 맞지? 자 요거 을 만족하는 거는 어떤 x가 있다 이 말이야. 지금 문제에서 맞는 말이면 어떤 x는 요걸 만족한대. 있어 없어? 있죠. 뭐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 갖다 넣었으니까요 2는 집어넣을 수가 없죠. 이해됩니까? 얘는 참입니다. 3번 모든 xy에 대하여 제곱해서 더하면 4 나온대. 맞나? 아니죠. 0 집어넣으면 x도 0 되고 y도 0 되거든요. 안되죠. 거짓입니다. 그 다음 어떤 x에 대하여 두 개 차가 5보다 큰 게 생길 수도 있다. 자 봐봐. 두 개 차이가 가장 커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지. 근데 가장 큰 게 얼마야? 2.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2. 빼봤자 4밖에 안 돼. 맞죠? 따라서 얘도 뭐다? 거짓이다. 이해되겠어요?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됩니다? 3번이 됩니다.